서울의 관광 명소에서 연쇄 살인이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내놓은 이 모바일 게임 앱의 설정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그림과 살인의 조각들이라는 문구에 이어 지하철 2호선 물레역이 등장합니다. 이 일대에서 연쇄 살인범의 흔적을 찾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는 평범한 공원인데요. 서울시가 만든 게임에서는 연쇄 살인에 쓰인 흉기가 숨겨져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런 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살인 도구를 찾아야 되죠? 서울시가 지난달 시범 출시한 모바일 게임 앱으로 미션을 완료하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폭탄 테러가 벌어지고 국가문화재인 연산군묘에서는 악신이 나온다는 설정입니다. 배경이 된 지자체나 기관과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아, 이거 저희 구에서 이거 진작 알았습니다. 당연히 스톱시키는 상황인데 이거 서울시하고 협의도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요. 서울시 쪽으로 들은 바는 없고요. 불건전 콘텐츠가 포함돼 있지만 앱 다운로드 제한 연령 3세 이상으로 어린이도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시범 기간인 다음 달까지 콘텐츠를 보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 게임은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